안녕하세요. 미카오 심리 상담입니다. 일본의 성생활을 쓴 드베커는 요시와라 대전에 따르면 원래 카무로라는 말은 민머리라는 뜻으로 오래전 궁중에서 머리 대부분을 밀고 왼쪽 머리카락 일부만 길게 늘어뜨린 궁중 여자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유독 요시와라에서만 어린 시종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요시와라 카무로의 초기 복장은 궁중 여자 아이들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머리 스타일만큼은 민머리가 아니었고 단발이었다고 합니다. 카무로에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유녀들이 낳아 유곽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과 부모가 팔아넘기거나 팔려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옛 7살 전후부터 유곽에서 중상급 유녀들의 시종 노릇을 했습니다. 카무로는 대리인을 통해 업주와 계약 관계에 있었지만 그들의 의식주 비용은 그들을 시종으로 거느린 아내조로, 즉 언니 유녀가 부담했습니다. 물론 어느 분야나 그렇지만 카무로도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오일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녀가 카무로를 거느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카무로를 둘 수 있으려면 중상급 이상이어야 했는데 에도 시대의 경우 둘 이상 둘 수 있었던 유녀는 타유와 오일안 뿐이었습니다. 타유는 오일안 이전에 존재한 최고급 유녀로 몰락한 사무라이 가문이라고 해도 일단 출신이 좋았고 오이란과는 머리 스타일부터 약간 달랐습니다. 참고로 그들의 머리 스타일은 1800년대 이전에는 대개 스스로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전문 미용사가 하면서 장식물이 추가되어 훨씬 화려해졌습니다. 타유는 오이란과 공존한 시기에도 문화적 세련미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오이란을 능가했지만 점차 사라졌는데 주로 교토 유곽에서 사용된 유녀의 명칭이다 보니 교토 유곽이 요시와라에 흡수되면서 같이 사라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달리 두 부류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타유가 예술성을 겸비한 예능인으로 철저히 훈련되어 다이묘를 포함한 사무라이와 부유한 상인과 남자들을 상대했다면 이후에 고급 유녀로 통칭되었던 오이라는 남자의 사회적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하유에서 오이란으로의 명칭 변화는 요시와라 유곽의 성격 변화를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녀에 따라 거느리는 카무로의 수에 제한을 둔 것은 유녀의 계급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타유나 오이란이 2인 이상 능력껏 카무로를 둘 수 있었다면 그 아래 중상급 유녀는 한 명 정도 둘 수 있었습니다. 카무로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잘 나간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카무로의 계약 기간은 대개 10년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 가능성을 보여주면 업주는 노래와 춤 혹은 악기 연주, 다도 꽃꽂이 같은 가르침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연예인이 발굴되는 시스템과 다소 비슷한 일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카무로의 복장은 처음에는 염색된 옥양목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시중 드는 언니 유녀의 것과 비슷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니 유녀의 옆방에서 잤고 견습 유녀들인 신조들과 함께 부엌에서 식사를 했으며 낮에는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노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언니 유녀를 대하는 카무로의 태도는 되게 온순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청소와 심부름을 했고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렸고 언니 유녀가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파이프에 불을 붙였고 언니 유녀가 요시와라 대로변인 나카노초를 산책할 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인만을 따르는 중세의 어린 시종처럼 언니 유녀 옆에 딱 붙어 있었을 뿐 고객을 응대하지 않았지만 점차 언니 유녀의 고객을 위해 손 씻는 물을 가져오거나 그녀가 오는 동안 사케를 따라주는 등의 소소한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소질과 재능이 드러났습니다. 업주나 고객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여 그들의 양딸이 되는 카무로도 있었고 적응을 못해 죽음을 택하는 카무로도 있었으며 죽으라고 도망을 치는 카무로도 있었습니다. 재능이 없는 카무로는 유곽의 하녀로 허드렛일을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카무로에게 가능성이 보이면 업주가 적극적으로 훈련시켰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인기 있는 오일한 한 명을 배출하면 한 번에 최하급 창부의 40배에 해당되는 $4,000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일한의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오일한이 되기까지 업주에게 진빚을 갚고 화려한 치장을 하고 카무로나 신조 같은 시종을 거느리고 오일한 도출을 할 때 양산을 들어주는 남자 수행원 등을 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유학을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카무로는 14세 전후의 조건이 갖추어지고 운이 좋으면 후리소대 신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언니 유녀의 재량이 많이 작용했는데 후리소대 신조는 네 부류의 신조들 중에서 5일 안으로 통하는 중간 과정의 견습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리고 미숙한 만큼 보살핌을 받았고 언니 유녀의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게이샤처럼 악기 연주 같은 것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남자 고객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신조는 나를 잡아 미즈아게라고 불린 성인식을 치른 후에 영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즈아게는 처음으로 남자와 동침하는 의식입니다. 그 후에 그녀는 자신만의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만 오일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등급은 고객과의 가교 역할을 한 아게아, 티하우스, 야리테 등의 요시와라 업주들 연합이 결정했습니다. 결정 기준은 미모, 지성, 문화적 세련미, 풍위 수입 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급 유녀는 고객 앞에서 돈을 만지거나 밥 먹는 모습을 보이는 일조차 없어야 했습니다. 신조는 미즈아게 의식을 치르기 10일 전에 우하구로를 했는데 이것은 치아를 검게 칠하는 것입니다. 염류는 가열된 쇠조각을 식초에 담그고 소량의 사케를 첨가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에는 결혼한 여자뿐만 아니라 타유도 오이란도 우하구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조가 오이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신조에도 네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매력이 없거나 한때는 유녀였지만 나이가 들어버려 관리를 하는 반도 신조, 후리소대 신조와 나이가 비슷해도 높은 등급이 되지 못하는 도메소대 신조, 마지막으로 잠자리 고객은 많지 않지만 다양한 재능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데 뛰어난 다이코 신조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연회 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 요시와라 유녀의 삶의 딜레마나 역설은 아무리 고급 유녀가 되어도 삶이 비참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을 사랑하게 하지만 자신은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는 법을 훈련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녀들의 희망은 사랑하는 남자가 업소에 빚을 갚고 그녀들을 구할 정도로 애정을 표시하는 것이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을 사랑의 징표로 주고받다가 최악의 경우 동반 자살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달리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요시와라 유곽 같은 곳이 카무로에게 어찌 보면 최악의 곳이고 끔찍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절을 기준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유곽에 있으면 부모의 학대나 배를 고른 일이 없었고 언니 유녀의 시중이나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고 또래들과 어울리며 때로 유곽을 뛰어다니며 노는 것이 가능했고 어느 정도는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